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2월 24일이고요. 오늘 지수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SK바이오팜이 시간에 블록 딜, 그러니까 대량 매매 방식으로 SK에서 지분을 좀 팔아치웠습니다. 뭐 그러면서 1조 원 정도를 걔네들은 벌었죠. 예, 그 돈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개미들은 좀 피해를 입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팜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예, 뭐또이 종목이 그 다음 분석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매 기법, 그리고 추천주, 예, 다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SK바이오팜 볼 건데, SK바이오팜은 사실 하락이 나올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나온 겁니다.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지지라인 이거 옛날에 그려놨던 겁니다. 예, 12만원, 그 다음이 13만 5천원, 그 다음이 여기 얼마야? 15만 5천원 정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다. 아, 15만 5천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뭐 그려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지 라인은 13만 5천원과 12만 원이다. 그리고 지금 12만 원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고, 자,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있는 상한가를 너무 많이 말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예, 세 번, 네 번. 거의 네번 갔단 말이죠. 예, 네 번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질 때도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떨어질 그 하락세의 첫 번째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거 단기 악재거든요. 자, 보면, 자, 주가 급락했다. SK가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조 원어치를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 자금 확보 차원에서 지분을 매각했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예, 불법도 아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또그 다음 달인가요? 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바이오팜 지분 이렇게 60% 70%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분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래 보면, 블록딜 소식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1조 블록딜, 성장 사업 투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분 자체가 일단 보시면, 자, SK에서 75%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독점으로 너네가 갖고 있어서 품절주처럼 만들지 말아라.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증선이나 뭐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고합니다. 너네 품절주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예, 그래서 SK 바이오팜 자체가 지금 이제 지분이 많이 있었는데 SK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았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락이 멈추면 오히려 매수 자리를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은 이탈을 안할 확률이 좀 높다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더 밑으로 툭 빠지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기 제가 확답을 못 드릴 이유가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조져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쪽. 예, 홍콩에서 수수료, 증권 거래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악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쯤,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때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지금 사야 돼. 이건 아닙니다. 주식은 기본 원리는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야. 그럼 일단은 이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한 2주 갈 수도 있습니다. 예, 2주 동안 계속 하락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가면은 거의 몇달 나올 수도 있어요, 하락이. 왜냐면 상승도 그렇게 오래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럼 상승한 만큼 하락도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하락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지라인 자체를 1차 12만원, 2차 10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라인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SK 바이오팜 종목 분석을 진행했고요. 요거 움직임 나올 때마다 제가 추가로 더 분석해서 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시장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예,
혹시 신용이나 스탁론, 뭐 대출 이런 걸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매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